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6월 7일 아침 새벽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백원국 국토부 차관에게 용인의 현재 상황에서 철도, 도로, 대중교통에 관련된 개선 요청 서한을 직접 만나서 국토부 차관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건의문을 오늘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일 용인시장은 발로 뛰는 그러한 용인시 행정을 꾸려나가면서 용인시가 특례시에 걸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생거 용인, 사후 용인,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용인시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저 국토부 차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은 경강선 연장, 잘 아시죠? 경기 남부 광역철도 동백 신봉선 신설하고 용인선 연장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그러한 현안 사항을 지금 건네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경강선 연장, 앞으로 용인시 철도에 대해서 또 용인시 발전 또는 용인 반도체에 대해서 지대한 역할을 할 바로 경강선입니다. 종전에는 삼동역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광주역으로 바뀌면서 총 연장 40km에 해당되는 경기 광주역에 출발해서 에버랜드, 그 다음에 운동장, 삼성 반도체가 두르는 이동, 남사로 연결되는 45번 도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바로 경강선 연장. 아마 많은 앞으로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경강선 연장은 하더라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서 용인의 철도, 도로망과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국토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그래서 각종 도로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지도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서요. 이상일 시장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시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교통망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백 차관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심 도시라는 이 사실에 공감하고 이 시장이 요청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 6개의 팩공장이 들어가는 삼성 반도체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왼쪽에는 150여 개의 소부장 단지가 들어서는 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이 요청한 사업은 경강선 연장사업, 5차 국가철도망 일반철도 신규산업을 반영하고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과 그리고 2차 경기 도시 철도망의 동백 신봉선 사업과 용인 연장 사업, 그리고 분당선 연장 사업, 광역버스 준공영제, 용인 신규 사업 선정, 그 다음에 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중요 노선 반영 등 총 8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남사 이동 삼성 반도체, 그리고 여기 45번과 경강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내려가면서 그 우측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이런 두 군데 반도체 공장이 완성되면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용인시 처음구에 들어서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도 세계에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의 임거
11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처인구에 공동주택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올해 말 용인 인구는 11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에 투입되는 근로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고 인구도 계속 증가할 테니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이제 토지용 계획 도면이 새롭게 또 나왔죠. 자, 여기가 여섯 개의 소부장, 이쪽에 왼쪽에는 150여 개의 소부장, 그리고 이쪽이 이주자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220만 평이 개발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안성 땅 투자 비법 공개 강의를 실시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2시부터 실시를 하면서 40년 노하우의 비법을 강의할 무료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용인 안성 토지 투자 재테크의 비법에 있어서 땅을 이해하고 토지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싶은 분이라든지 땅에 대한 기본 지식과 돈 되는 땅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원래 강의는 대중화를 위해서 무료 강의를 실시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교재비가 있습니다. 또 용인 반도체 관련된 자료 이렇게 해서 교재비가 5만원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부동산 시장 동향, 토지 시장, 용인 반도체, 대박을 가져오는 땅 투자 실전 스킬 이러한 내용을 강의하는 저희 연구소의 무료 특강에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5477-2808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상일 시장은 용인 특례 시청에서 민생 토론을 연 윤석열 대통령도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에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면서 경강선 연장, 국도 45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의 건설 등 용인의 교통망을 확충했다고 했으니 국토교통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강선 철도, 그리고 구성역을 지나는 GTX 노선, 자, 그리고 신봉의 경전철 광교 연장, 그 다음에 인덕원에서 동탄, 신분당선, 이런 여러 가지 도로 철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차관은 용인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인 만큼 용인 특례시가 제안한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만남에서 이상일 시장은 경기 광주역과 에버랜드 천리, 이동,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이동남사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남사업을 잇는 경강선 연장사업은 대통령도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가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문을 이상일 용인시장과 광주시장이 이렇게 지금 건의문을 작성해서 서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경강선 연장은 용인 이동 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3단의 이동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철도축으로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광역철도까지 철도벨트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노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 저인구의 광역교통망을 지금 총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광역철도는 남부권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철도 노선으로 용서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이 바로 용인시에서 열리는 그러한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있는 동백신봉선 신설 용인선 연장 사업을 승인하는 요청도 하였을 뿐더러 여기 지방자치단체 시장들이 모여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로서 이러한 사진 서로의 그 MOU를 체결하면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용인시는 2021년 10월에 경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노선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노선들이 빨간선으로 나와 있는 게 경강선이고요. 이게 바로 수도권 남부철도, 그 다음에 GTX와 연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철도 노선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의 증가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국도 17호선 등 주요 노선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안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L자형 반도체 벨트와 반도체 고속도로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용인시의 발전은 더욱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텁고 촘촘한 용인시 반도체 벨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국가적인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계획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세계 최대 반도체를 만든다는 서로의 포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들은 용인 이동 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를 연결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 도로로 꼽힙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 계획에 용인이 건의한 주요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내용이 오늘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인시에 대해서 또 안성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의 무료 세미나, 이 세미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백원국 국토부 차관에게 용인철도 도로 대중교통 개선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용인시가 발전을 하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고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교통망이 개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6월 7일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